아니, 쌤이 지금 여전히 쌤은 계속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다가 어떤 걸 조금 다르게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쌤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하루에 뭔가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애플워치가 있으니까 애플워치 그 운동량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동량을 하루 30분은 진짜 해야겠다. 30분은 걸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난 지금 이렇게 내가 안 걸을 줄 몰랐거든. 쌤이 여기 집이 앞이잖아. 우선 집이 여기 바로 앞이기도 하고 여기 내려. 나 백다방 앞에서 내려. 백다방 아시죠? 여기 앞에. 그러니까 여기 사거리 앞에서 내려. 그리고 거기 잠깐 걸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다시 또 타. 근데 집 앞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가는 바로 버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커.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 확인을 해봤다? 하루 30분은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몇분 걸었나 확인을 해봤다? 17분 걸었던데? 17분에 3600보? 3800보. 안 되겠다. 열심히 걸어야겠다. 30분은 꼭 채우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 어제 그래서 쌤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거든. 그래서 아 공원에 30분은 걸어야지. 30분까지 걸어야지. 너무 추운 거야. 그날따라 그냥 춥고 쌤이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무겁고 그냥 춥고 그냥 다리도 아픈 것 같고 약간 피곤하잖아. 그거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되게 피곤하거든. 10시 딱 끝나면 그냥 아니 피곤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냥 눕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 근데 오늘은 지켜볼게. 오늘은 열심히 30분을 한번 채워보려고. 나도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 얘들아. 네, 여러분도 열심히 좀 하면서 살아요. 그렇다 생각하세요. 집을 걸어가면 되는데, 집까지 한 빠른 걸음으로는 30분이고, 뭐 조금 느린 걸음으로 하면 40분인데, 저는 아마 느린 걸음으로 갈 테니까 40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뭐, 그치가 않네요. 마음이 안 내키는 마음이 별로 안 내킨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별로 안 내키더라? 아니, 뭐, 그치. 약간 봄이, 조금 더 봄이 되면, 약간, 조금 더 약간, 그, 이제, 벚꽃 흩날리고 약간 그러면 약간 걷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안 생기는데요? 이제 마음이 내키면 할게요. 마음이 내키면. 근데 30분씩, 오늘 내가 진짜 도전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이렇게 안 걸을 줄 몰랐어. 근데 진짜 몇 걸음 걷나 한번 봐봐. 진짜 난 진짜 내가 이렇게 안 걸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저 쇼핑하면 많이 걷는데. 저 쇼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맨날 백화점 갈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걸어야지. 가봅시다. 질문 갈까요? 이거 잠깐만 35분? 35분? 40분? 40분 남았네? 가자. 네. 질문만 빨리 해주세요. 질문은 다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만 빨리 하시면 됩니다. 고고. 빨리요. 골라오라 있잖아요. 질문 고고. 27의 A이에요. 오? 27의 A 말하는 거지? A의 2번이요. A의 2번. 더베리. 더베리가 명사 강조. 바로 그 여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괜찮죠? 또 빨리빨리 하자. 질문만 빨리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해. 132쪽에 7번. 132쪽에 7번 가요. 지금 바르게 설명하는 학생을 모두 골라 보래요. A 1번과 4번이에요. There 이 문장 앞으로 갔기 때문에 umbrella와 goes가 이제 도치된 거다. 오케이죠? 원래 there도 장소기 때문에 동사 주어 된다고 했잖아. 장소 부사어들은. 근데 B번. B번에는 goes, he는 he goes로 되어야 돼. 왜? 대명사는 도치 안함.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 해서 here you are.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여기, here you are 기억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죠. 답은 1번과 4번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혹시 뭐 고른 거 있어? 해줄게. 나머지 뒤에서. 2번 한번 읽어볼게. 대어가 문장 앞에 있어도, 보통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도치하지 않고, 보통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일 때 도대체 안 한다니까?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또요. 5번이요. 이거 5번? 네. 맞죠? 5번 같고요. 생략이 안 되는 애가 누구냐고 물어봤네. 지금 보시면은요. 나머지부터 원래 투부정사 뒤에 거는 생략을 해도 돼요. 앞에 나와 있으면. 여기 where, make up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투부정사 뒤에 거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져 있는 건 이거는 뭐냐면은 그 똑같이 주동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fertilizer가 would cause less pollution 이러한 fertilizer 비료거든요. 비료는 아마도 야기를 한다. 이제 그 폴루션이 있잖아 오염. 오염이 적게 야기를 한다. 뭐 했을 때 씻겨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지에서 이시 그 fertilizer거든요. 비료가 씻겨서 내려갔을 때 아마도 조금 덜 오염이 된다라는 건데 똑같은 애가 나왔을 때는 그냥 when washed away 이런 식으로 그냥 쓴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자주 되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얘는 생략할 수 있음. 부사야. 없어도 돼. 얘는 만들었어 파스타를. 괜찮아. 생략해도 뭐 큰 상관이 없어. 이거를 이제 제기정용법에도 강조가 있고 제기정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나와요. 종종 학교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헐 셀프, 그러니까 셀프가 붙어져 있는 거 밑줄 다 쳐놓고 이 중에서 다른 셀프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게 강조용법이냐 제기정용법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강조는 생략이 가능해. 그리고 이제 제기정용법 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좀 더 써줄게. I love myself.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거 생략 가능하게 못하게. 생략 못해요. 이거는 나는 사랑해 나를. 목적어요. 이거 없으면 I love만 있는 거야. 이건 생략 못해. 생략을 못하는 셀프들 이거를 제기용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그녀는 요리했다 파스타? 이거 없어도 돼. 이런 거에 강조용법이라고 쓰는 거야. 강조용법은 삭제가 가능하거든. 얘는 삭제 가능하고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네. 그 원래 생략 가능하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우리 관계사 했을 때. 기억하죠? 이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됐을 것 같고 또 질문. 얘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으면 뒤에 주어동사를 생략하는 거지 페인을 생략하면 내용이 이상해지는 없어? 나 이거 넘어갈 거야. 빨리빨리 하자. 나 지금 그래복 하나 더 나가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 133페이지에 15번이요. 15번 한번 해볼게. 15번에 밑줄 친 A를 우와 그림만 봐도 좀 이상한데? 잠깐만. A를 0으로 옮기라고? 가정법을 쓴데 if를 쓰지 말, if 쓰지 말고 도치된 거. 그거 말하는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가정법 뭐 쓰면 되는 것 같아? would, should? 과거네. 가정법 과거네. 오케이. 과거라고 쓴다고 하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가 기회를 얻는다면 opportunity 또는 chance to date a celebrity를 if I were 기분이라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 기분은 주다고 월 기분으로 해라? 내가 받았을 때 라고 가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if 빼고 월이랑 I가 자리 바뀌면 월 I 기분 a chance to date celebrity. celebrity랑 데이트하는 chance를 내가 받으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뭐야? 나는 누구랑 할 거냐면 김수현이랑 고를 거래. 지가 뭔데 고른다는 거야? 참나. 저 송강이요. 저 고를래요. 송강. 아 송강. 요새 진짜 꽂혀있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또야. 나 없으면 넘길 거야. 또 해 빨리. 없는 것 같아. 네, 넘길게요. 교재 문제 풀이책. 혹시 따로 있으면 따로 물어보는 거 알죠? 네. 혹시 나는 약간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쌤한테 보내. 페이지는 148쪽부터 시작합시다. 와, 이 교재가 끝나가네요. 이 지그지그한 이 교재 끝나가네요. 148쪽. 좋아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뭐라고?
저 150쪽에 2번이요. 150쪽에 2번 해볼게. 2번. 역시나 생략이 가능한 게 누구냐라고 했네요. A번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셀프만 다 써놨네. 그러니까 이거 강조용법이냐, 제기적용법이냐, 그거 말하는 거 맞네. 없다고. There are many teenagers. 10대들 되게 많아. 어떤 애들? Who want to become star? Who want to become star가 되고 싶은 teenager 많아. 없어도 되네요. 굳이. 스타가 되고 싶은 티네이저 많아. 그들이 직접 스스로 이건데 없어도 돼. 이 없어도 되니까 또 하고요. 이 없다고 볼까? 나는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연걸 마치 그 어린 소녀처럼 뭐 소녀처럼 소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나는 괜찮네. 뭐 마이셀프 없어도 굳이 마이셀프나 이렇게 뭐 이제 themselves 이렇게 넣는 거는 조금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직접 뭐 그들이 직접 뭐 내가 나는 직접 나 스스로 난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하면서 넣는 거지. 예,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이렇게 쓴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거 없으면 by로 끝나겠다는 거야? by himself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못 삭제. by만 만들 거야 그러면? 그니까 얘도 안 되고 삭제가 안 되고 다음에 you have to help yourself. help yourself가 하나 그거 하나.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너의 능력을 조금 개선하고 싶다면은 네가 네 스스로 도와야 돼. 이거 빼봐. 누구를 도와야 하는데 빼지면 안 돼. 다음 enjoy만 하면요 파티 즐겨. 너 즐기라고 너. 네, enjoy yourself는 마음껏 즐겨 이런 느낌이니까 있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또요. 저 그 페이지 5번이요. 페이지 5번 가볼게요. 아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 It is because 냐 It is because of 냐 라는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네요. 뭐 제니가 계속해서 keeps giving me the cold shoulder. cold shoulder는 차가운 어깨가 아니고요. 약간 냉랭하다. 네, 너무 이제 싸가지없게 군다라는 거야 제니가. 그래서 it is because of jealousy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 jealousy 명사 하나만 들어갔네. that 뭐냐면은 she's doing that.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because of jealousy 때문인 것 같다는 거. 이때 강조구문 맞아요. 이때 강조구문 맞고 she's doing that. 걔는 그거 뭐 때문이다? because of jealousy 때문이다. 왜냐면 She's jealous that 대쪼를 jealous 하는데 you won the contest. 네가 컨테스트 이겼잖아. 대쪼를 굉장히 지금 질투하고 있어서 그래서 she's doing that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이제 she's doing that 다음에 이게 있었어. because of jealousy가 because of jealousy가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었는데 이 because of jealousy를 이때 강조구문 그 가운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It is because는 왜 안 돼? 아 말할 수 있다. 오늘 구두 면제. Because of냐? Because냐? 이거야. 뭔데? Because of. 네. 이게 명사 아님? Jealousy. 질투라는 명사잖아. Because jealousy 때문에 이렇게 안 써요. Because는 접속사예요. 뒤에 절이 와야 돼요. 주어 동사. Because of가 명사가 오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예요. 다음 2번은 왜 안 될까요, 선생님? 이때시요. 이시 나오면 대시 짝꿍이에요. 시로 시작하지 않아요. 됐죠? 이렇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7번이요. 네, 7번에 보시면 이 중에서 그 생략이 못 되는 거 그녀는 만들었다 뭘 강하게 그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적어예요. 네, 못 뺍니다. 또 넘겨 빨리 하자. 뭐 155쪽에 12번이요. 155쪽에 12번? 맞죠? 그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던 그 위험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리틀 내가 보기엔 부정어로 이거 도치하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깨닫지 못했다라는 과거형 같네요. 깨닫다는 realize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는 무조건 현재 분사로 쓰라. 아 진짜 좀 짜증나네.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포함해서 다 우선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는 little 먼저 갑니다. 부정어 먼저 쓰는 거니까 little. 그리고 이제 못했다라는 거니까 did he realize? Did he realize? 원래 이게 순서였으니까. 그리고 대절을 아니면 더 danger 그 위험 더 danger 그리고 그가 직면하고 있던. 그럼 이제 몇 개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더 데인저, 6번. 이제 3개. 그리고 현재 분사로 he was facing. face가 직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가 직면하고 있던 더 데인저. 이렇게 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굳이 저거를 9개 단어로 쓰라고 해 가지고 조금 예, 좀 짜증이 나긴 하네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또요. 저 154쪽에 5번이요. 154쪽에 5번 가볼게요. 이 중에서 never를 강조해가지고 위치 센텐스의 emphasizer and underline never를 내가 말했지 강조하고 싶은 애를 맨 앞으로 빼는 거라고. 그게 지금 부정어 도치가 된 거야. never가 맨 앞으로 가서 never가 맨 앞으로 갔으면 head I head I죠. I head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 부정어가 나갔다? 도치 부정어가 나가면 도치 됐죠? 그거죠. 3번 될 것 같아요. 아, 5번처럼 it was that 절 안에 never를 쓰면 안 되나요? 야, 이 때 강조에는 여기 명사, 장소, 시간이 됐다. 부정어가 도치되는 건 이거죠. 맨 앞으로 빼는 거. 됐을까요? 네, 또. 153의 7번. 153의 7번 가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거를 뭐 두 단어로 하고 삼 단어로 할 세 단어로 하라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는 이더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 골프 못 쳐. 야, 나도 못 쳐. 소로 대답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니덜로 대답 안 해요. 여기 캔트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같이 갈 때는 니덜로 말하잖아요. 이 한 문장으로 했을 때 이덜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나 못 쳐. 니덜에 이렇게 갈 때는 니덜로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다를 때. 근데 여기서는 문장이 똑같잖아요. 한 문장이잖아요. 그럴 땐 either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단어로 해라. me neither. 나는 못해. 그럼 이걸 세 단어로 neither can I. 나도 못해. 이게 neither 나오고 동사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조동사를 썼으니까 can. can I.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또요. 156쪽에 6번이요. 156쪽에 6번 가볼게요. 보시면 다음 문장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들어갔네요. 오케이. It was, 장소. 네. 오케이. That 이하가 문장의 진짜 주어다. 이게 이때 강조고 뭐냐? 아니, 가주어 진주어야? 얘가 진짜 주어야? 대절 자체, 아니야. 그냥 강조고 뭐냐? 뭐가 주어는 I야. That 이하가 다 주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문장의 주어는. 그리고 that은 이게 장소인데 when으로 하겠다는 거야? where면 되지. where이면 괜찮고. 다음 3번. that은 관계대명사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뒤 불완전화절이어야 된다. 나는 잃어버렸다. 내 수트케이스를. 뭐가 빠졌냐? 나는 잃어버렸다. 수트케이스. 관계대명사면 뒤가 불완전한절이었던 거 기억하죠? 이거 너무나도 완전해. 됐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요. 또 가자. 빨리 넘겨. 빨리. 저 150쪽에 6번이요. 150쪽에 6번 가볼게요. 6번에 보시면은 지금 다르게 쓰인 거 제가 이거 어떻게 보랬죠? 제일 꼼수가 뭐라 그랬냐? 가운데만 보라 하지 않았음? 여기 장소, 여기 시간, 예 시간 will이 동사 같아? will 의지야. 그의 강한 의지, 명사 얘 명사, 얘 시간, 얘 장소 확실한이라는 형용사 1번 볼게요. 무슨 말, 저 이거만 보세요. 가운데 거 그게 제일 빠르게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번 갑니다. 또요. 158에 16이요. 158쪽 가요. 158쪽에 16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본 다음에 sentence를 마무리해보삼. 아,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필요한 단어만 써고 이제 리어레인지를 해주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우선 지금 여기서 문장을 전치사로 꼭 시작을 하래. 어, 도치아라는 것 같는데요. 이제 힐이에요. 힐에 이제 이 올드 캐슬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only 필요한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다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어디 그 on the top of the hill, on the top of the hill에 old castle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 봐, 두 더즈 지드는 언제 왔으냐? 저 그 박스 하나 쳤잖아요. 부정어랑 일반 동사가 만났을 때만 그때만 두 더즈를 쓴다. 이거 장소예요. 두 더지 안 쓴다고. 내 두 더지 안 써. 장소는 안 쓴다니까. 더즈는 그냥 이거 쓰면 on the top of the hill 이렇게 썼고 동사 주어 쓰면 돼. 올드 캐슬이 서 있음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올드 캐슬 다 쓰겠지. 이거 단순해. 서 있음. 스위치 오늘 계속 나왔잖아. 스탠드야 스탠즈야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즈 이렇게. 그러면 필요한 것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요. 오늘 구두 다 봐야 되는데. 어, 또 있어요? 18번. 요거 18번 하는 거 맞죠? 지금 이 중에서 세 개가요. 대답이 이제 잘 고친 거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B번과 D번과 E번입니다. B번과 D번과 E번입니다. 한번 가보죠. 루야? 루가 뭐야? 아, 사람 이름이야? 아씨. 아, 이름 거지 같네. 아니, 뭐야? 이랬네. 루가 took a deep breath. 약간 이제 깊은 숨을 쉬었어요. He began. 원래 begin은 to 부정사도 되고 ing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얘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기 시작했냐면 차갑고 다크한 케이브, 동굴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네요. 그 동굴 안에는요, everything was silent. 굉장히 조용하네요. 모든 것들이 조용하네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Bones요? 뼈요? 뼈가 all lying on the floor. 이게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거죠, 지금. 누워져 있어. We have to go further in. 우리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카르멘이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야, 나도 와라. 라고 세드 루가 이렇게 말을 했어. But 뭐야? But stay closely behind me. 아, 이거네. 야, 나한테 가까이 있어줘. 라는 거네요. 내 뒤에 가까이 붙어. 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클로즐리를 클로즈로 바꾸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클로즈가 그냥 부사도 있어요. 가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클로즈가 가까이라는 뜻이 있어서 stay close, 가까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가면요. stay는 2형식 동사예요. 기억나? 아, 딱 까먹었죠. 유지. 2형식의 유지, 변화, 감각동사, 판단, 판명동사 있었잖아요. remain, continue 막 이런 애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형식 동사고 2형식 동사는 부사가 안 돼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좋죠. 어쨌든 옆에 붙어. Do not say a word. 어, 한마디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네요. 그래서 they walked deeper into the cave 안으로 더 들어간 거야. 근데 멀지 않아서 리치 도달했어요. 그 얼라 그 이제 그 뭐야 바위에 도달을 한 거야. With 이제 X가 거기 표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 그러다 갑자기 something a strange cry가 뭔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came to their eyes 눈으로 그 귀로 들어오는 거야. From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가 뭐냐면 어디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귀로 들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귀로. 여기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거 장소 부사고인 거 보여? out of the shadow 그 그림자에서부터 뭔가 어두운 figure, 물체거든요. 이게 주어야. 어두운 물체가 이게 동사 아닐까?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군데 네가 봐.
이게 동사가 아니면 이 문장이 누가 동사냐? 이걸 동사로 바꿔 그러면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 취급하면 되겠네. 뭔가 날아왔다 라는 식으로 보시. 이거 과거로 쓰면 되겠네요. 지금 전반적인 동사가 과거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날아왔다는 거야. 뭔가 다크한 물체가. 이게 이 무브도 움직이는 거야. 얘네 옆으로 굉장히 빠르게 엔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인투 더 섀도우로 사라졌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게 얘거든. 이 다크 피규어. 뭔가 모르는 이 정체모를 이거거든요. 이것이 디서피어 했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건데. 아, 기억날지 모르겠어. 디서피어는 사라지다라는 자동사거든요. 수동태가 안 돼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잘했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 왜? 목적어 BPP잖아. 수동태라는 거.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 만들 수가 없어. 나갈 게 없거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디스피어 가시면 되고요. 그럼 되네요. 뭐 고칠 건 다 고쳐드리고 they could hardly move at all. 그래서 얘네가 뭐야? 이 검정색 뭐야? 다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라는 걸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보면은 하드리를 맨 앞으로 갔네. 그럼 동사 주어 쓰면 되네. could they 동사 주어 이제 move error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맨 앞으로 빼주고 이제 도치한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또 혹시 더 있나요? 없는 것 같아서 그래복화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복화는 문제를 풀어놨을 테니까 네, 문제 답도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